자,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한 모금 축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보면서요. 화면 회전 걸어놓고 갈게요. 화면 회전 걸어놓고 해야지 이게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 자, 11번 갈게요.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그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완산주예요. 왕이 넷째 왕자 금강을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첫째 왕자가 신하 신덕과 영순의 권유를 받아들여 신덕은 태조왕건에도 나왔죠. 왕을 금산사에 유폐한 뒤 앞으로의 태칙을 논의한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금강을 살려두면 반드시 후환이 생길 것입니다. 옳습니다. 속히 사람을 보내 처치하십시오. 처치했대. 자, 신순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상거는 이거 전은 시대고요. 궁예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된 거 훨씬 전 시대고. 견원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영을 죽게 했다. 이거 공산전투하고 시기가 같죠? 왕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이거 직전. 그래서 신검이 황제가 돼요. 신검이 이제 백제 군주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일리천 전투에서 대패하죠. 고려가, 다른 누구의 깃발도 아니고요. 견원의 깃발을, 견원을 선봉에서 해가지고, 견원이 선봉에 서서, 백제를 정벌을 하러 가죠. 견원을 선봉에 서게 하죠. 대고려국 황제 상부 견원. 그렇구요.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가나 기부에 대한 설명. 가 기부는요, 이번에 중서문화성의 수장인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옵니다. 고맙네. 자네가 어디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 직책도 중요하니 열심히 하시게. 문화시중이면요, 관료들 중에서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삼성육부제를 만들게 되면서요, 그전까지는 승상이라고 불렀던 옛날엔 중국에서는 재상을 승상이라고 했거든요. 재상을 승상이라고 불렀는데, 당나라 때 삼성육부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문화시중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요. 이 문화시중을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12번. 12번의 정답은 4번.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중앙 관서였고요. 그리고 어사대부는 관리, 임명, 서경권, 인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13번. 가와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그 인사권이 중요한 게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이조 정랑이 있죠. 이조 전랑? 이조 정랑인가? 어쨌든. 근데 이조 정랑의 자리가요, 관등은 정오품밖에 안 돼요. 근데 일단 인사권을 갖고 있고, 이조 정랑은요, 자신의 후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13번. 가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금국을 정벌하자고 주장하던 묘청이 서경천도가 어려워지자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 하고 서경에서 나란히 일으켰다.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이자겸이 아니죠? 참고로 척준경은요, 윤관 별무반에서요, 윤관의 부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 왕이 보현원에 행차했을 때 정중부와 이의방을 비롯한 무신들이 다수의 문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 무신의 난이죠? 공주의 명학소에서 망희와 망소희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무리를 모아 봉기했다. 나를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근데 요 시기가요. 그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석영천도 운동 실패하고 묘청의 난이 일어난 시기, 무신 정변까지가 다 인종 시기예요. 아니, 나 인종 시기고 의종 때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망희와 망소희의 난은 명종 시대예요. 그렇구요. 근데 사실 최고의 충격은 만적이죠. 최충원의 노비가 나는 일이죠. 제가 지금 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14번. 가 왕의 업적. 조선 전기의 편찬 사업. 역사, 문학,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세종시대를 찾으면 돼요. 지금 영화 나란 말싸미가 그 욕을 오지게 먹고 있죠. 그래서 동문선, 동국 여지승남, 악학 괴범 등을 편찬하겠다. 네, 왕, 세종이죠. 14번 정답은 세종이 아니고 성종이다. 생각해보니까 동국 여지승남은 세종 때가 아니었다. 뭐, 향약 집성방, 뭐, 의방 유취, 뭐, 이런 책들이 나오는 세종인데, 어쨌든 조선 전기에는 편찬이 굉장히 많이 가대요. 경국대전 완성. 경국대전 편찬 작업은 세조 때 시작되지만 완성은 예종 때 되고요. 반포는 성종 때. 자, 15번 갈게요. 15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를 탐색하기 위한 문화유산 답사. 불교 문화. 요즘 그 불교 문화 영화 나란 말싸미 때문에 제가 요즘 그 불교에 대해서 약간 좀그 감정이 좀안 좋아요. 좀 조심하시고요. 안동의 봉정사, 논산의 관촉사, 순천의 송광사, 합천의 해인사, 강진의 백년사. 이 다섯 사찰 전부 다 저는 가본 적이 없고요. 아니, 나 해인사는 다 가봤었나? 해인사를 내가 갔던 기억이 안 나. 갔었나? 예전에 어딘가 답사를 간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답사에서는 어떤 모 선배하고 약간 그런 모 선배하고 좀 그런 얽혀서 사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딴 사람이 교차하고 있어가지고 잘 결국 그 선배하고는 안 사귀었어요. 그랬다고 해요.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탐색하기 위한 문화유산 답사.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
팔상전을 통해서 본 5층 목탑의 구조. 불교 쪽은 솔직히 내가 좀잘 모르겠어요. 이 5층 목탑의 구조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요. 관축사에 보면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고요. 그리고 송광산, 순천에 있는데 제가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보조국사, 진울의 생애가 주요 활동. 진울, 그 고려 후기 선종불교 뭐 이런 활동을 했던 법사죠. 그 다음에 해인사 하면 팔만대장경이 있죠. 그 광주대군 고속도로에도 대놓고 해인사 나들목이 있죠. 그만큼 네. 사실 고속도로 나들목에는요, 지역 이름 또는요, 대표적인 그 유적의 이름을 갖다가 써요. 그래서 그 전라남도 구례군도 고속도로 나들목에, 원래 구례 나들목이라고 하면 좀 약간 사람들이 구례? 거기가 어디야? 하는데 구례 화엄사라고 나들목 이름을 그렇게 해놨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강진의 백년사. 근데 강진은 사실요, 그 다산초당 가고 싶어. 근데 지금 강진은 교통이 썩 좋지가 않아요. 가는데 교통이 썩그 좋지를 못해요. 그 저기 그 뭐냐 영암으로 해서 가거나 아니면 순천으로 해서 가야 돼요. 그건 거기가 고속도로로 해서 가고요. 아니면 광주부터 강진까지는 국도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요. 16번 문제. 밑줄을 그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고려의 이 왕과 그의 부인인 노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는 공민왕의 왕비예요.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에 있죠. 거기 가면 있고요. 왕과 왕비가 서로 마주 보듯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 국립고궁박물관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은요, 경복궁에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에요. 원래 그 경복궁 입장료가 있는데, 그 국립고궁박물관은요, 그 경복궁역 5번 출구 알죠? 그 경복궁역의 출구 중에 하나가 그 경복궁 안으로 직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용하기 편해요. 그래서 경복궁 복원 사업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안에 그 지하철 연결시킨 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경복궁역에서 경복궁역인데 그 경복궁으로 이용을 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복궁 개방 시간에 맞춰서 출구 하나를 그 경복궁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16번 정답은 1번. 유원호와 이자춘 등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다. 근데 이제 이자춘은요, 조선의 환조잖아요. 이자춘은 조선의 환조예요. 근데 환조가 원래는 그 몽골의 그 다루같이 천호, 한자로는 천호예요. 그 몽골의 그 천호 벼슬을 하고 있다가 그 이제 고려로 돌아간 거지. 고려로 갈아탄 거예요.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한 거는 우왕 때예요. 그리고 이 진포대첩 때는요,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탄약, 그 최무선이 개발한 그 화포 탄약이 여기서 쓰이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삼별초가 조직된 거는 그 고려 고종의 그 고려 고종 최씨 정권 때고요. 그 최씨 정권 때, 그 다음에 서희가 외교 단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했어요. 그거는 성조.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이 추진된 거는 우왕시대 때 최영희. 이 최영희에게 반대해서 일어난 게 유야도 회군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성계하고 조민수가 그 지휘하는 그 병력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병력이 훨씬 많았고 병력이 많은 쪽이 이기죠. 그렇게 되면 또 대의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영을 처단하는 데 성공해요. 그때 이제 이성계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고 김무생 씨죠. 용의 눈물 저 되게 열심히 봤는데.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직지 심체 요절. 금속활자본이 되죠. 사천대에서 천체와 기상을 관찰했고. 금속활자본 가장 오래된 거는 고려시대인데. 17번 정답은 3번. 고려시대 때 화통도감, 최무선이 설치했죠? 그리고 향약 구급방, 또 편찬은 됐어요. 거중기 제작은 정조 때 정약용 시대고요. 임원 경제지, 이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임원 경제지가 이게 없었거든요, 용어가. 자, 18번 볼게요. 18번. 가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대동여 지도의 일부로 가 시대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벽란도가 표시되어 있다. 가 시대의 벽란도에서는 송이의 상인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죠?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벽란도가 어떤 데였냐면요. 지금의 인천공항이었어요. 지금의 인천공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역 항구, 그때는 지금은 이제 비행기 항구, 비행기 공항이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인천공항급이에요. 인천항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근데 아랍의 길이 없었을 뿐이지. 근데 벽란도는 사실 예성강에서 조금 멀거든. 왜냐면 고려시대 때는 도읍이 송악이었고, 개경이었고, 개경 남쪽에 예성강, 예성강 하구가 이제 항구였거든. 고려 건국초 때는 예성강 보고가 항구였다가 이제 국제 항구로 벽란도를 개항한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 정답은 4번. 건원중보를 발행을 해요. 숙종시대 때. 그래서 금속화폐 통용을 추진을 하죠. 모내기법 확대는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19번.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 논산에 서원이 유명한 데가 있었네. 호가 사계인 가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에 하나. 난 모르겠는데. 아들 김집, 제자 송시열, 송중길이 함께 배양돼 있다. 사액을 두 차례나 받은 대표적인 기호학파의 서원이다. 대표적 서원. 정답 5번이고요. 가리의 집람을 저술했대요. 성악식도는요, 이익이 만들었어요. 성우 이익. 그리고 그 다음에 조이제문이 김종직이고, 김종직은 거의 서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죠. 그때는 조선의 서원 문화가 그렇게까지 커지긴 전이니까. 가 문화유산 발표대회에서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찾으래요. 조선 전기석탑 국보 제2호. 원나라탑 양식의 영향을 받대. 몽골 양식을 받았다는 거야. 화려한 조각이 돋보이는 석탑. 조각이 화려하대요. 자, 20번에서요. 일단은 백제 미륵사지 석탑도 있고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냥 조각이 뭔가 돋보인다 싶으면요. 그냥 뭔가 화려한 거뭐 하나 좀뭐 하나 고르시면 돼요. 3번은 불국사예요. 3번은 불국사 그 석탑이에요. 참고로 저는 불국사도 가본 적 없어요. 제가 경주에 여태까지 여행을 못 갔던 이유는 제가 원래 1999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화성시 씨랜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때 일선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2학기에 수학여행을 취소를 했죠. 나도 못 갔어요. 원래 경주 갈수 있었는데 그때 수학여행이 취소됐어요. 근데 사실 그때 수학여행 갔었으면요, 되게 그냥 말이 수학여행이지. 되게 그냥 좁디좁은 숙소에 딱 애들 다 꼬라박아 놓고 좀 뭐냐 싸구려 급식 뭐 이런 거 제공을 해요. 수학여행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런 집단 급식이 있어요. 급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자유여행할 수 있을 때 그럼 스케줄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을 때 절대 가고 싶어요.